2019년 고2 6월 22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금 더 웨이 다음에 하우는 쓸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댓은 쓸수 있습니다. 관계부사로. 아니면 in which나 by which 넣고 혹은 which만 주고 in이나 by는 제일 뒤로 빼도 똑같습니다. 그 여기는 delete와 insert는 병렬이고요. 이게 imagine의 목적으로서의 동명사예요. 얘들은 동명사, 얘도 똑같이 동명사입니다. 그럼 앞에는 이놈 뭐냐면 의미상 주어예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미상 주어입니다. 아이고. 뒤에는 이놈은 또 분사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릅니다. 얘는 공이 링을 터치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as in never touches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얘는 접속사 되시죠? 뒤에 완전하죠? Same player. Imagine that. Same player few minutes later taking another shot. 아, sorry. 자, 얘는 접속사 대신 아니고요. 지시 형용사네요. 그 똑같은 player.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동명사거든요. 그럼 얘는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That same player. 얘는 뭐 이제 수식어구니까 묶으면. 그 다음에 hits와 rows와 stands가 병렬이고요. 얘는 이제 감탄문이죠. 와러 형명 주동. 그러니까 how 형 주동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how ugly a shot was 정도로 바꿀 수는 있겠죠. 바꾸는 건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how로 바꾸면 틀리죠.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앞쪽에 이 as에서 동급 비교할 때 얘는 부사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형용사. 그러니까 부사 쓰면 틀리죠. 어법을 낼수 있긴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이거 구별하는 거. 얘네 동명사예요. 얘랑 얘는 동명사. 얘는 분사. 얘도 동명사였죠? 뭐, 요 정도? 내용 한번 볼까요? 너는 완벽할 수는 있지만, 근데 너는 바꿀 필요가 있어, 방식을. 네가 완벽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벽함이라는 건 실제로 가능하지. 너가 perfect라는 걸 없애고, complete라는 걸 넣는다면. 그러니까 완벽한이라는 말을 없애고요. 완수된, 완료된 걸 넣는다면. 상상해봐. 한 농구 선수가요, 15피트 슛을 던져요. 공이 통과하는 것을, 네트를. 림을 터치하지도 않으면서, 클린샷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선언할 수도 있겠죠. 외칠 가능성이 있어요. 완벽한 샷이요. 그리고 그 샷은 완벽한 거 맞아요. 점수판이 반영하죠. 2점 올라가는 걸. 자, 이제 다시 한번 상상해봐. 그 똑같은 선수가 몇분 뒤에 또 다른 15피트 슛을 했어요. 한다는 것을 상상해봐야죠. 근데 이번에는요, 림의 한쪽 면에 맞았어요. 그럼 굴러요. 그리고 거의 가만히 있었어요. 0.5초 동안. 그런 다음에 그 공이 마침내 네트를 통과합니다. 아나운서가 커멘트 말할 수도 있겠죠. 아, 저게 얼마나 어글리한 샷이냐. 그녀가 맞을 수도 있죠. 근데요, 농구 게임이라는 게 이겨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한 기준으로, pretty나 ugly의 기준으로. 이러한 경우에서 공은 네트를 통과한 거죠. 그다음 점수판은 2점이 올라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요, 두 번째 샷도 완벽한 거죠. 첫 번째만큼이나. 자, 주제문 이거죠. 완벽한을 빼고 완료된 걸 넣는다면 완벽함이란 게 가능한 겁니다. 크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완벽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관한 바꿀, 그거에 생각하는 것에 관한 방식을 바꿀 필요는 있어. perfect를 빼고 complete를 넣어봐봐. 자, 15피트 슛을 던졌다. 근데 clean으로 들어갔어. perfect shot. perfect 맞아. 점수판 2점 올라가. 자, 똑같은 놈이 몇분 뒤에 이번에도 15 foot shot. 15피트 슛을 던졌어요. 근데 이번엔 이거 삽입으로 좋죠. 림의 한쪽 면에 맞고요. 구르다가 잠깐은 0.5초 있다가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 저거 볼품없네 저거. 근데 얘도 삽입으로 좋죠. 야, 농구 게임이라는 게 프리티나 어글리 기준으로 이겨지는 건 아니잖아. 이 경우에 아무튼 들어간 거고 2점 올라간 거잖아. 그럼 두 번째 슛도 첫 번째 슛만큼이나 완벽한 거 맞아. 그래서 끝났죠. 삽입 좋고요. 그다음 대입항 유형은 다 좋습니다. 이게 주제문이었죠. 순서도 좋고요.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